안녕하세요. K-POP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듀라입니다. 올해 데뷔부터 굉장한 인기몰이를 하며 기대되는 신인 보이그룹으로 자리매김한 라이즈. 그러나 한 멤버의 과거 사생활이 불법적으로 유출 유포되며 결국 무기한 활동 중단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사생활 유출. 라이즈 멤버 승아는 작년 SM의 연습생 공개 시스템인 SM 루키즈로 소개되며 NCT의 새 멤버로 합류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NCT의 무한 확장이 종료되며 SM의 신인 보이그룹 라이즈로 데뷔하게 되었죠. 그러나 승아는 라이즈로 데뷔 전부터 과거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올해 8월 28일 SNS에 승아이 한 여성과 스킨십하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의 게시자는 승아이 미성년인 여성과 숙박시설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죠. 여성의 신상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기에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온라인상에서는 루머가 퍼져나갔는데요. 다만 이 SNS를 올린 사람이 승한과 함께 있는 사진의 여성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며 사과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그러나 이미 온라인상에는 많은 오해가 생겨난 상황. 그래서인지 승한은 라이즈 공식 SNS 계정에 저는 데뷔를 앞둔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인적인 일로 팀에 피해를 끼쳤고 멤버들과 회사 직원분들께도 실망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저의 경솔함에서 벌어진 일이고 저의 지난 시간과 행동을 돌이켜보며 많이 반성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라이즈라는 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며 사과문을 올렸고 SM은 사생활 무단 유출 및 유포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 모두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몇몇 팬들은 데뷔 전부터 소란스러운 멤버가 데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지만 몇몇 팬들은 현재가 아닌 과거의 사생활이며 불법적으로 사생활을 유출 및 유포하는 행위 더 문제라고 바라보기도 했죠. 그리고 라이즈는 예정대로 데뷔를 하며 데뷔 앨범으로 초동 밀리언셀러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러나 승한에 대한 사생활 유출 범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추가 사생활 유출. 지난 11월 17일 SNS를 통해 라이즈 승한 투바투 수빈 비계 라방 유출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는 승한이 과거 SM 루키즈 시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영상을 본 사람들은 두 사람이 거리낌 없이 디스를 주고받는 것으로 보아 서로 꽤 친밀한 사이인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영상에서 데뷔 전인 연습생이 몇 년이나 먼저 데뷔한 선배 아이돌에게 거리낌 없이 디스를 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지만 친밀한 사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다만 서로 간의 대화에서 걸그룹 멤버의 이름이 거론되어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를 접한 일부 사람들은 열애설을 우려하기도 하고 해당 걸그룹 멤버가 괜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기도 했죠. 거기에 하루 뒤인 11월 18일에는 승한이 일본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영상이 추가적으로 유출되며 또다시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퍼뜨린 일본인은 영상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승한은 SM타운 때 처음 일본에 왔었다고 했다. 이때 승한은 미성년자였는데 길에서 담배를 피웠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미성년자 흡연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당시 승아는 일본의 나이로 계산하면 미성년자이지만 한국 나이로 따지면 이미 20살 성인이었죠. 하지만 일본은 어린이 담뱃불 사고 이후 거리 흡연 시 2만엔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승아이 SM 루키즈로 공개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길 위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이 경솔했다며 많이 실망했는데요. 이 일은 국내 팬뿐 뿐만 아니라 일본의 라이즈 팬들에게도 많이 충격적으로 다가와 일본 내 커뮤니티 반응도 좋지 않았다고 하죠. 지속적인 승한에 대한 불법적인 과거 사생활 유출로 라이즈의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자 라이즈의 일부 팬덤은 더욱 분노하며 승한의 그룹 탈퇴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11월 22일 SM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무기한 활동 중단. SM은 11월 2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승한의 활동 중단을 알렸습니다. SM은 승한이 최근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무단 유출, 유포되고 있는 사생활 관련 이슈로 인해 팀과 멤버들 그리고 팬들에게 실망과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함께 승한이 심적 부담과 책임감을 느껴 깊은 고민 끝에 팀을 위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SM은 승한의 의견을 존중하여 활동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이와 함께 데뷔 전일지라도 아티스트 관리를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죠. 다만 SM은 현재 무단 유출 및 유포되고 있는 영상과 사진은 데뷔 전 연습생 시절 사적인 시간에 촬영된 것으로 출처가 특정되는 영상을 사용해 화면 캡처를 하는 등 의도적인 2차 편집을 통해 오해를 유발하도록 재생산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해당 영상과 사진의 무단 유출 및 유포자는 존재하지 않는 메신저 대화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생성하는 악의적인 수법까지 동원하여 날조되고 왜곡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현재 SM은 증거자료들을 통해 유출 및 유포자를 특정하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며 사이버 범죄, 협박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까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추가 검토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즉, SM은 현재까지 유출된 자료들 중 많은 부분이 편집을 통해 날조 및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승한의 자필 사과문도 올라왔는데요. 자필 사과문에는 승한의 과거 경솔한 행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팬들과 라이즈 멤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이로 인해 라이즈는 11월 22일부터 6인의 멤버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인 보이그룹 라이즈의 멤버 승한에게 일어난 불법적인 과거 사생활 유출 및 유포로 SM은 승한의 무기한 활동 중단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죠. 이에 대해 몇몇 분들은 데뷔 전의 일로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몇몇 분들은 데뷔 직전부터 일어난 계속되는 사생활 유출로 라이즈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기에 또 다른 사생활 논란이 생기기 전에 멤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K-POP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이었습니다.